그리고 악당은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. 사랑해도 자격이 필요해요. 남을 해치거나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은 절대 사랑하면 안 됩니다. 그런 사람에게 사랑은 장신구일 뿐이죠. 그럼 변호사님은 자격이 충분한 편이에요? 아까 불대리에서 미안했어요. 갑자기 화가 안 와서. 뭐가 미안해요? 걱정되면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안고 나서 뭔가 좀 애매해졌어요. 이게 위급한 상황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변호사님 때문에 설레서 그러는 건지. 그럼 혹시 변호사님 손으로 직접 한 적은? So far from who I was, from who I love, from who I want. 직접 사람을 죽여본 적 있냐고요? 과거를 찾아 처리하면 정말 떠날 거죠? 이 나라에 큰 미련 없습니다.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떠나게요. 빨리 떠나고 싶어요. 느닷없이 만났으니까 느닷없이 헤어지는 거죠. 그죠? 계획 바꾸면 한국 떠나는 거 늦어져서 어떡해요? 변호사님을 위해서도 바꾼 거예요. 장한석을 죽이고 떠나도 바벨은 계속 건재할 거고 변호사님은 계속 바벨과 싸우겠죠. 기억 없는 전쟁터에 변호사님을 두고 가기 싫었어요. 정말 잊지 못할 황홀한 밤이에요. 아니요. 난 변호사잖아요. 그렇죠? 아무리 마피아 변호사 사람을 죽이겠어요. 원칙 하나만 정해요. 어떤 방법을 써도 좋은데 사람 목숨 해치는 건 하지 말죠. 나도 잊지 못할 밤이야. 직접 사람 죽여본 적 있으나 인연 끊게. 뭡니까? 이번 파트너십에 대한 기념이라고나 할까? 까사노 패밀리의 콘실리에리. 그러니까 극적 마피아 최고의 콘실리에리라는 거죠? 예. 모든 패밀리들이 인정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콘실리에리입니다. 첫 번째 게임은 무슨가? 이번엔 나 먼저.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잔혹한 인간입니다. 아니 도대체 몇 명이 있나? 화끈하게 책임 물어야죠. 책임 묻지 않을 거예요. 바로 죽일 거예요. 말려도 할 겁니다. 말릴 생각 전혀 없어요. 거부 심판? 누구 좋으라고? 약속한 원칙을 깨겠네요.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는 거. 원칙 철회할게요. 필요는 모든 원칙을 깨뜨리죠. 진짜 악당의 방식으로 어드바이스 해보는 거지. 막판 느껴봐요. 진짜 악당의 기분을. 확실한 건 지금 네 분에게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보다는 그냥 저 먼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요. 벽화나 빛바랜 신문 속에 박제되어 있는 사람처럼요.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라면 좀 슬플 것 같아요. 근데 난 그런 박제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해요.